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재인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7명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자 문재인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 이 청와대 이 출신들이 자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양산경찰서를 방문해서 자, 이 문재인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경찰에게 사실상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있고 그리고 이 음량, 이 고저, 높낮이 이런 걸 데시벨로 측정해서 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억지로 지금 단속을 하라고 급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공권력에다가 자, 이 급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자유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을 하라 하는 것은 자, 자기들 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찰 쪽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 집 앞에 몰려가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라고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했을 때는 자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를 했는데 그때는 왜 조용히 있었고 그때는 왜 그 이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나, 이게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5년 내내 이 갈라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해왔던 이들이 자 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빠라고 하고 자 친문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자 이 문재인 딸이 나와 가지고 나 혼자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동안 친문 세력들 덕을 많이 봤던 세력들이 다 어디 갔나 이런 여론이니까 뒤늦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그리고 윤영찬 한병도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1일 문재인의 양남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윤건영 등은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서 자, 이 문재인 사저 앞에 반대 집회, 반대 단체 집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자, 한병도는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자, 문재인 집과 민간인에는 가운데에 논밭이 있어서 논밭을 사이에 두고 100m 이상 떨어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100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65dB 이하로 소음이 났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어떤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재인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그동안 5년 동안 대한민국에 파괴하고 법치를 뭐 무너뜨리고 정통성을 부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에 대한 이 듣기 아주 흉한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냥 문재인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 집회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닌가. 자, 이들은 그동안 이 정청래는 여기서 대통령 사저 앞에 100m 앞에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사저 앞뿐만 아니라 자, 이 민간인 부근에서 자, 이 개인 생활에 침해가 있을 때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라고 박강원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윤영찬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이 상업적 영리행위이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민 어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조국 수호를 하겠다는 집회할 때도 그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슈퍼챗을 받고 영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 조국 수호를 한다고 그 영리 방송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계방송하면서 영리 방송을 했다. 그때는 자 우리 편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선동도 많이 해가지고 빨리 무너뜨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문재인과 김정숙은 전날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4명을 대상으로 이 대리인을 통해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문재인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모욕과 허위사실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이 살인과 방화협박 등으로 공공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우리 편이 하면은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은 자, 그 불륜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들 편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상대방 자, 문재인에 대한 비판 집회를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집회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민노총 집회를 우리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를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들은 백주 대낮에 사람이 사는 곳에도 뭐 시민들이 있는 곳에도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심지어 민노총은 많은 폭력 행위를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서로 묵기가 있었던 듯이 마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봐줬다 하는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뺨을 맞고 이빨이 부러지고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공공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지금 정권이 바뀌어 오니까 그래서 또 왜 확실하게 잡지 않나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야말로 지금 숫자가 많다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가지고 공권력마저도 완전히 압박하고 급박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국민들은 모두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집 앞에 시위하는 그 사람 몇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질러졌던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그 참상들에 대해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가 처벌받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책임 있는 자들 반드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적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받게 하고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 문재인 정권의 5년 반드시 이 적폐에 대해서도 자, 심판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자, 거기 가서 몇 사람 욕을 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